못난 모습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님 심령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듣고 싶다면 살아생전에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후에 그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평가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나를 평가해 주는 사람들은 덧칠이 되어 있는 또 가식이 있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너무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는 그들이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평가가 진정한 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생전에도 정말 아름다운 인정을 받는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지만 사후에 해가 갈수록 세대가 갈수록 더 추억하고 기억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멋진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런 풍경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고인이 이렇게 있을 때 고인 옆에서 그분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았고 자상한 아버지였고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 그 평가도 정확한 평가라고는 사실 할 수가 없겠죠. 정말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저는 어머님의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끝의 수고로 제가 이만큼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저 시골에서 정말 어려운 그 교회 개척교회를 도우면서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님은요 그 농사 지으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맨손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신 우리 고향교회를 세우신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하면서 부모님을 추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 보고 싶다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처음 믿은 우리의 세대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고백이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추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이만큼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후손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할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눈물의 씨를 뿌리고 그 헌신에 썩는 밀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셉을 향해서 주시는 이 야곱의 축복과 예언은 우리 모두가 정말 꼭 받아야 될 그런 축복과 예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생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최고의 축복을 받았고 최고의 예언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은 이 전장에 이미 이 야곱이, 할아버지 야곱이 양손으로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생애를 붙들어 주셔서 요셉을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것 없고요, 형편 탓할 것 없고, 내가 배운 지식 탓할 것 없고,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샘 곁에 심기운 나무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위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셉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샘 곁에 심겨진 복이다. 샘 곁에 심겨진 복. 이 샘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샘, 하나님의 은혜의 샘 속에 거할 때에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복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을 가장 우리가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로 말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생애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17살 때 형님들에게 팔리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도 했고 종살이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눈물의 세월들을 보냈지만 어떻게 그를
은혜의 샘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약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때에,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에 전해보지 못했던, 전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흠뻑 누릴 수가 있는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형님들에게 심부름 갔을 때, 형님들에게 심부름 찾아갔을 때 형님들이 바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운 형들입니까? 못된 형들입니까?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형인 르우벤을 통해서 먼저 나타났죠.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죽이냐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구덩이에 던져놓게 되죠. 생명을 살립니다. 잠시 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유다라는 형을 또 하나님께서 자극하셔서 은 20개 받고 팔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티켓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도록 드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요셉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갔을 때, 종살이 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가정총무까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형통함을 보고 그의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또 억울한 옥살이 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 힘없고 돈 없고 빽 없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갔던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런 마음 막 들 때 없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잔인하고 또 거짓말로 우리를 꼬여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건 사고 뉴스 맨날 나는데 그들 중에 뉴스가 그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번개도 많이 치는데 좀 하나님 그쪽에 한 방 좀 날려주십시오. 뭐 우리 그렇게 살짝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옥살이 하는 중에서 하나님은 왕에게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가 사막에 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통 속에 안 산 것이 아니라 늘 그 안에 심령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본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요셉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요셉이 꾼 꿈을 우리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어야 담을 넘죠. 꿈이 있어야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나 얘기하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초를 좀 쳐놓고 얘기를 해야죠. 꿈이 뭡니까? 라고. 아유, 꿈이 뭐 있어요? 애들 건강하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러면 꿈이, 그럼 됐죠, 뭐.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개인을 향한 큰 꿈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제 나이가 60이에요. 제 나이가 70이에요. 제 나이가 80이에요. 아, 전에 내가 돈 있을 때 몰라도 지금 저건 돈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건강할 때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내가 눈을 만들고 귀를 만들고 입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다시 꿈을 잡으면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바라봐서 계산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거는 꿈이 아닙니다. 왜 꿈이라 그래요? 꿈이니까 꿈이죠. 꿈이니까 꿈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꾸니까 꿈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너무나 흔하게 해요. 세상도 꿈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꿈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막 꿈을 주세요. 눈 뜨면은 꿈이 싹 사라져버려. 똑같아요. 세상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꿈 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도도 역시 기도하면 꿈을 꿀 수 있는데 기도를 멈추니까 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계산하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없는 건가 너무 빨리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신 꿈을 꾸고 눈을 감아나 뜨나 하나님이신 꿈을 간직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담을 넘는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꿈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꿈속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꿈속에서 볼 수 있는 그것들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하는 것이죠.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꿈이 없으면, 하나님이신 예언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질문 하십니까?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목회하면서 꿈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일들을 하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왜 이 지역에는 성탄절날 이 사거리에 트리가 하나 없을까? 서대문구에는 왜 다른 곳처럼 트리가 없을까? 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서대문구청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트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지역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또 서대문구 신우회가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지역에 왜 이 지역에는 그 노인들이 정말 이렇게 밥을 굶는 노인들이 아직도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걸 갖고 기도하고 꿈을 갖다 보니까 벌써 5년 전에 쌀떡을 만들어서 정말 한 달에 2톤의 쌀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지역의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지역의 어린이들로서 뭘 우리가 해볼까라고 노력하다가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를 만들어서 5만 명의 가족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꿈을 줄까?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나라를 미래를 걱정하고 효도하는 어린이를 만들까 하다가 회행봉사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자꾸 담장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빚을 빨리 갚아버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자꾸 살아가 보면 절대로 우리는 담 넘어가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담 넘는다 표현을 자꾸 쓰니까 도둑질하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요. 예. 구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담을 넘자 하는데 이게 좀 오버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무슨 개념인지 아실 거예요. 담을 넘어간다는 것은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집 담을 넘어가서 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꿈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그런 꿈을 막 주고 싶어요. 2부 예배 끝났을 때도 우리 청년들 같이 얘기 잠깐 하다가 그런 얘기예요. 야, 세상 사람 다 먹여 살리는 꿈을 꾸자. 저 아프리카 애들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거 한번 꿈을 꾸보자. 허풍 같고 맹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꿈을 한번 꿔보자. 보고만 하는 꿈을 꿔보자. 여러분, 그런 꿈이라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고 그 사람을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요셉 같은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어쩌라고요? 그 별 같은 인물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어떻게 한다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내가 밟는 곳을 다 내게 주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천가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샘곁에 심겨온 나무처럼 다시 한번 꿈을 다시 한번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을 가졌지만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크게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 꿈을 단번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허풍쟁이입니다. 꿈만 먹고 사는 사람은 허풍쟁이에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 이런 큰 사람이 될 거야, 큰 인물이 될 거야, 큰 뭐 할 거야 할 때 꿈이 많다고 말하지 않아요. 허풍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바라볼 때, 그 삶이 정말 그것을 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야,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이구나,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큰 일로 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 조금 더 큰 일. 여러분 이 요셉은 철부지가 아닙니다. 노예로 팔렸을 때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야, 차라리 난 죽었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붕에 오셔서 그 간증을 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야, 어떻게 살았을까? 차라리 나는 죽었을 거야, 차라리. 그 정도로 끔찍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그 안에서 그를 붙들어주시는 마르지 않은 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샘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한 종살이를 합니다. 성실한 종살이라고,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도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하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인 것인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거절하죠.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이 같이 있자 그래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장 8절에서 9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그럼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딱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 두 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내 주인,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주인을 두려워하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 많은 믿음의 회사 경영하는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보다 조금 뭐 비슷비슷하고 좀 못한 것 같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뽑아서 이렇게 직원으로 삼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외에 하나도 일도 잘 못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참 잘못 뽑았다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내게 맡겨진 세상 일에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형님들의 미움을 받기도 해요. 다 같이 그 같은 공동의 죄를 질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자기가 거절하고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보겠습니까? 아니 그까지 술잔 하나 거절했다고 이렇게 욕을 먹는데 우리가 그리스인답게 살아가고 하자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스갯소리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 이제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생겨가지고 집집마다 쓰레기 값 버리는 값이 막 생기니까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까만 봉지 봉지 교회에다가 담벼락에다 막 갖다 버리고 주일날 예배 올 때 야 교회 가는 날이 쓰레기 버리는 날이야. 무슨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속상하고 막 하나님께 죄송해서 크게 써붙였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도 쓰레기가 줄지 않아가지고 어떤 성도님의 조언에 따라서 CCTV 설치 딱 했더니 아무도 안 버리더라는 거지. 하여튼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안 무서운데 CCTV는 무섭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성실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요셉이 승리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를 쏘려고 화살 시위를 당겼지만 요셉의 팔이 오히려 강건하고 오히려 역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능자의 손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샘곁에 심기운 자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살면 어느덧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담을 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내가 담을 넘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영향력 있는 정치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딸 세계적인 대학 교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렇게 큰 인물 돼서 큰 사업가 돼서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익하게 하는 인물 되게 해 주십시오. 유익하게 하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며 내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엇보다 영혼군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손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같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아, 그 사업을 모르니까 저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른 가게를 죽여야 경쟁사를 죽여야 내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어떤 업종에 가게를 내는데 벌판에 아무것도 없고 그 업종 딱 아무도 없는 데다가 나 혼자 딱 세우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 동일한 가게 업종이 쭉 많이 밀집돼 있는 데 가서 내가 가게 좀 권리금 세게 내고 들어가면 오히려 그곳에서 그 업종에서 더 성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많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다 같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가게들이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나만 잘 먹고 다른 가게 다 망해라. 그러면 나도 망하는 거죠. 좀 유치한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뭐 기름이 떨어지면 다 죽을 것이다. 인구가 몇 억이 되면 다 굶어 죽을 것이다. 천만에 지금 버리는 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음식물만 낭비하지 않아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능성을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만 하는 욕심, 우리나라만, 우리 도시만, 우리 기업만 하는 욕심이 바로 이렇게 고통을 주는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들을 만나면 형님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나를 팔았어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까지 고통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 기근 때에 그 형님들을 다 먹여 살리는 영적인 가장, 실제적인 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정도 돼야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졌으니까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 가족들 많이 만나시고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하고 막 즐겁게 지내다가 오신 분도 많겠지만 30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겠죠. 신문에서 본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모처럼 만나면 다투어, 모처럼 만나면 싸워, 자존심 상한다고, 무슨 차 타고 왔냐고, 네 자식은 어느 학교 갔냐고, 뭐 네 남편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별의별 얘기하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아프고 싸우게 해서 또 싸우고 나 정치 얘기에다 싸우고 종교 얘기에다 싸우고 먹거리 얘기에다 싸우고.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싸우면 우리는 요새같이 담장을 넘는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구종은 할 수 없지만 이번 추석 때는 싸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나이다. 하여튼 푹 마음 가지시고 품어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원천교회의 성도님들이 담장을 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큰 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다가 그 의과대학 교수로 계시는 이병훈 박사님의 그 장로님의 전도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아, 참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 해운대 호텔에서 동생이 학위 받는 날이라 축하해 주려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인데 옆자리에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되는 승기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승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내 꿈이 뭐냐? 초등학교 5, 6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내 꿈이 뭐냐? 그랬더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너무 장로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야, 할아버지 예수 안 믿었구나. 네 소원대로 될 거야.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저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두 번째 소원은 뭐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또 얘기합니다. 저희 아빠, 엄마, 저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이제 또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그리고 또 꼴밤 때리지 마시고 하여튼 그 아이는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이 할아버지 예수 믿는 거고 엄마 아빠 같이 예배당 가는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고 신기해서 너무나 놀라워서 용기를 내서 이 아이 손잡고 할아버지 있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몇 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15명이 가족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려니까 참 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승기 할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니 네 이놈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 이장 내친 김에 승기 아버님,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대요. 승기 아버님, 어머님도 참 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말이 헛나왔어요. 어떻게 승기같이 훌륭한 아이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무슨 무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니까 칼칼칼 웃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 놀랍게도 부모님이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자리에 왔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시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장로님입니다. 장로입니다. 장로님, 장로님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례를 받았고 저도 어린 시절에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기로 지금 합의를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늘
나의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며 잘되게 할까, 이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니 견딜 수 없는 이 전도를 하게 된 것이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담장을 넘는 삶이 아니고 무슨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대한 빌딩을 짓고 얼마나 내가 은행장고에 돈이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이것이 담을 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난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장례식장에 와서 정말 아까운 사람 같다고, 내가 저분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내가 저분에게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의 자녀들은 울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멋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울면서 우리를 추억하는 그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물가에 심기운 이 나무처럼 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또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심리학과 교수신데 5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5개월 간이 평소 보통 사람보다 주먹만 해도 더 조그마하고 다 썩어 문드러져서 딱 5개월, 지금도 어느 병원에 가면 당신은 5개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요. 그분이 사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없는 자는 데려가신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사명을 막 만들었대요. 막 사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뭔가 온통 신경을 쓰고 뭐 NGO 단체를 만들고, 지금 연세대학교 NGO 단체를 이분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어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부었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방학 때마다 아프리카니 어디니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했던 20년 동안 지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얼마나 제가 직접 듣고 간증을 같이 얘기 나눴는데 지난주에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언젠가 한번 강사로 모시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니까 구차해지고 자꾸 비루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유명하게 만드셔야죠. 하나님 나를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담을 넘어가서 세상을 밝고 유익하게 만드는 큰 인물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